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는 자, 이번에 발음 문제는 다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 공이네. 베트남어로 공은 몸이구나. 그래서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막 옛날에 하도 맨날 되풀이 해가지고 재미없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2번 문제 같은 거 틀리면 선생님이 고소한다 그랬죠? 요거는 그냥 진짜 수능에서 점수 줄은 거예요. 1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야. 자, 항상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C, K, G, GH, NG, NGH.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바뀌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어, G가 나왔네. 자, 그럼 G랑 발음 같은 거는 GH. 이렇게 바로 1초 만에 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성조 표기가 옳은 것은, 자, 원래는 지금 한 2, 3년간은 성조 문제가 이렇게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살짝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의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그리고 직업 코스에서 바로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 이거 뭐였지? 의사, 의사? 막시? 이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6월 모의평가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성조가 여러분 성조 문제만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베트남 성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계속 눈에 익히다가 한 9월쯤 가서 선생님이 그 성조 정리 프린트를 자료실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더 보면은 성조 문제는 웬만하면 틀릴 일 없습니다. 왜냐면 쉽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쉬운 발음 문제 세 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우리 단어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ao odei kongtoi semaini? 왜 여기에서 kongtoi 보이지 않지? semai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지? 아, vidal la deung chi, zing chong의 니보.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아, 왜냐하면 여기는 길이기 때문이야. 자, 길인데, 단지. 자, 일단 단지. 잘 봐요. 뒤에서부터 의디보 하면은 걷는 사람이니까 보행자가 되겠죠? 보행자를 위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뭐뭐한 단지 뭐뭐한 길이기 때문이야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자, 이런 문제는 만약에 단어가 딱 생각나지 않는다면 단어를 다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답이 1번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사잉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사잉은 할애하다라는 뜻이에요. 할애하다. 자, 여러분, 남자 화장실은 누구를 위해서 할애된 공간이죠?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들어가면 안 돼. 자,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여자를 위해서 할애된 거죠. 이렇게 할애하다라는 동사를 베트남어로 사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잉을 집어넣게 되면은 보행자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단지에 할애된 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못 들어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뜻만 알아볼게요. 응안하면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짧다. 길이가 짧다. 3번에 념. 자, 념 하면은 요게 이제 잘못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는 동사 뒤에 위치를 해서 잘못 동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냐잉 하면은 형용사로 빠르다. 5번에 쥐엔. 자, 쥐엔 요거는 차편, 그리고 비행기 편, 기차 편, 버스 편 있잖아요. 그런 차편 앞에 붙이는 자, 단어이기도 하고 어떤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고로한 형태 동사 앞에 붙이는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긴 한데 어려워. 어려워요. 자, 주로 이거는 해석은 잘안 해요. 해석은 안 해. 이게 이제 빈칸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답이 될 경우는 뒤에 이렇게 버스 편, 8시 버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VN031 비행기 편이라든지 이제 아마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답이 될 거는. 자, 어쨌든 알아두면 좋긴 좋습니다.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선생님 봤을 때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또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또풀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오케이 돼야 되고, 여기도 오케이 돼야 돼요.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 낭람, 낸 엠뇨, 무디니. 자, 저희 낭람. 낭 하면 햇볕이 쨍쨍이라는 뜻이에요. 더운 거는 당연하고, 햇볕이 쨍쨍한 거는 낭이라고 합니다. 저 날씨가 햇볕이 쨍쨍하니까 너는 기억을 해라. 모자를 이렇게 하는 거를 기억해라. 자, 문장 끝에 디니에 얘는 이제 명령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날씨가 해가 쨍쨍하니까 모자를 어떻게 하는 거를 기억해라. 모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 자, 기. 여러분, 이거는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혹시 알아요? 은행? 카카오뱅크? 미성년자도 카카오뱅크 쓸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행 같은 거 업무 볼때 옛날에는 은행 가가지고 서류에다 이렇게 사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거를 기라고 합니다. 자, 모자에다 서명을 하면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번에 도의 하면은 모자를 쓰다. 이거 말 되는 것 같은데? 모자를 쓰다? 머리에 뭔가를 얹어가지고 우리가 착용을 할때 동사 도의를 씁니다. 자, 그 3번에 막.
막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옷, 윗돌이라든지 아랫돌이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모자니까 아니고. 자, 잽 하면은 요건 잽은 베끼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하다라는 뜻인데 베껴서 기록하는 걸 주로 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지. 자, 망 하면 가져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챙겨가다, 가져가다. 이거 둘다 가능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요두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트남. 베트남에는 고모탱 폴런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땐 바코. 오. 자, 바코 하면 여러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베트남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꼽는 영웅이 바로 호치민 주석이죠. 옛날에 베트남의 제 1대 주석이었던. 자, 호치민 주석을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코라고 해요. 바코는 우리 큰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데 호치민 주석이 뭔가 우리 큰아버지 같은 이렇게 가족적인 느낌도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호 아저씨의 이름을 모한 딴. 오, 자, 땐이 이름이라는 뜻인데 망땐 하면은 그 이름을 따다라는 뜻이에요. 베트남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 같은 게그 지역 이름이 맞잖아요. 지역 이름. 선생님이 나왔던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이름이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학교 이름이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다가 써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쓰는 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바로 망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국에 같은 이름의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 쭈바난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유학자예요. 그래서 쭈바난 학교 막 찾아보면 막 전국이 이만큼 나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트남의 문화적인 이야기 같은 걸할 때, 예를 들면 지명이나 이런 유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망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주석의 이름을 딴. 그래서 여기서 두개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5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 왜냐면 모자는 망 대고인데 이 도이라는 동사는 여기 땐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자를 가져가다, 아래서는 이름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우리 구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 반타이 혹딩 피에꺼 커컹. 자, 네가 보기에 베트남어 공부는 어렵니? 자, 그러니까 B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다움 띵피코 베트남어 발음은 어려워. 밍번터이. 자, 나는 여전히 느끼기에 혹딩피에 투비. 베트남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느껴.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공부이겠습니까? 자, 공부하면서 어려우면 그거 좋아요, 싫어요? 나는 싫던데. 그래서 어려우면 싫어. 그래서 뭔데? 뭔가 이거는 자, 어려운데도 재밌다고 느끼는 거니까 싫어하지 않고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지금 반대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구문을 뭐를 써야 되냐면 바로 주 A인 용 B를 써야 돼요. 자, 이거 구문까지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안 했다면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구문 선생님이 조금 마지막 거에 정리를 쫙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앞으로 틀릴 일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알려줄게요. 자, 뚜이 A인 용 B가 있고 수 A인 용비가 있고 막수 A인 용비. 자, 일단 이거는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뜻이냐?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 넣기에 지금 구문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절의 내용과 뒤에 절의 내용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자, 베트남어 발음은 어렵지만 나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고 느낀다 라고 해서 뭔가 반대 내용이 날 때는 이런 것들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나머지 가 A와 B 하면은 요거는 A, B 자리에 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들어가서 A와 B 둘 다. 영어의 보스 A, N,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뜨댄. 자, 요것도 A, B가 들어가긴 하는데 요것도 A, B 자리에 절. 그러니까 서술어랑 주어가 들어간 거 혹은 서술어랑 목주어가 들어간 게 들어가지 않고 단어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요. A에서부터 B까지란 뜻이에요. 자, 모이못 같은 경우는 역시 A, B 앞에 쓰긴 쓰는데 각 A마다 B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것도 A, B가 주로 거의 대부분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형태만 보고도 골라낼 수 있는 답이긴 했어요. 얘네들 안 되는 거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자리에 이제 절이 들어가서 되긴 하는데 이거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A 하면서 B 한다라고 해서 동시동작.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 노래를 듣는다. 라든지 이런 거거나 예쁘면서 똑똑하다. 두 가지 습성을 한 번에 가지고 있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문맥상, 내용상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구문 문제는 여러분 보통 이것도 점수 주는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주는
그 수업에서 정리해주는 시청 강의까지 들으면 제일 좋고요. 그걸 한번 정리하면 틀릴 일 많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7번.